Project Open Survivor.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은커녕 머리가 없어도 되는 노브레인 서바이벌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연예인분들이 저희 노브레인 서바이벌에 출연하고 싶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오늘 아홉 분의 출연자 나와 계신데 특별히 가운데 그룹 샤크라 멤버로 여원 씨가 눈에 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원 씨는 요즘 종횡무진 활약이 대단한데 연기, 노래, MC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MC는 해본 적이 없고요. 연기랑 노래는 둘 다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작가가 잘못 알고 썼나요? 네. 아, 우리 이제 옆에 두 분 앉아 계신데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저도 마음에 쏙 듭니다. 여원 씨 끝나고 술 한 잔 어때요? 자, 문천식 씨. 예. 네, 작업장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잘 보시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호랑이가 지나가는데 잘 보시 바랍니다. 모두 몇 마리일까요? 어흥! 자, 눌러주세요! 다섯 마리죠. 결과 보여주세요! 저런. 아니, 정규현 씨 왜 틀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아니, 그림인데 뭐가 무서워요? 전 세상에서 호랑이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문천식 씨, 네. 우리 여원 씨한테 자꾸 쳐다보고 그러지 마요. 부담되잖아요. 취미는 뭐예요? 아유, 여보세요. 그거 물어보지 말라니까. 예. 그나저나 여원 씨는 취미가 뭐예요? 아, 네. 그림 그리는 거랑요? 그림 그리기. 또? 책 읽는 거. 가슴이 안 와닿습니다. 예. 정준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처음 보는 여자 꼬시기입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어. 예? 그 옆에 여원 씨 한번 꼬셔보세요. 지금 방송 중이니까 방송하겠습니다. 아니, MC 고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꼬셔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방송만 합니다. 저는 단순해서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못해요? 저는 껌 씹고 횡단보도 못 건넙니다. 껌을 씹든가 횡단보도를 건너든가. 아니, 그러면 껌 씹으면서 숨은 어떻게 쉬나? 그 생각 못해요. 껌 씹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빙글빙글 숫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눌러주세요! 얼마일까요? 45가 정답입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저런. 아니, 정준하 씨. 이거 구구단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구구단 몰라요? 구구단 압니다. 자, 그러면 한번 외워보죠, 여러분. 오, 1은? 오, 1은 오. 오, 아는데 왜 틀렸지? 오, 2. 오, 2, 지. 5, 3은? 5, 3 불고기. 아, 답답합니다. 5, 4? 5, 4 옵쇼. 아유, 5, 4 옵쇼는 뭐예요? 좋아요,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5, 5? 5, 5, 필승 코리아. 필승 코리아. 자, 됐어요. 그만하세요. 다들 따라 그래. 자, 영호 씨, 예. 영호 씨. 저도 틀렸는데 왜 딴 사람 다 물어보고 전 안 물어봐요? 아, 그렇군요. 우리 양원 씨 지금 3년 동안 신인인데 자, 이번 기회에 개인기 한번 하세요. 여기 방청 오신 방청객 누나들 성대모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방청객 성대모사는 처음입니다. 짧으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예?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더 신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잘 보시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지금 뭐 다들 춤을 추고 있죠. 예, 배우 문천 씨, 정준하, 려원. 자, 려원 씨랑 같은 방에 들어가는 사람 누군지 찾아내면 됩니다. 려원 씨랑 같은 방에 들어가는 사람 잘 보시 바랍니다. 아우, 헷갈리네. 예. 자! 문천식, 표용은 정준하, 누굴까요? 눌러주세요! 자, 정답은 정준하였습니다. 결과 보이시죠? 아니, 저런. 정준하씨. 아, 정준하씨가 답인데 그걸 몰라요? 전 아닙니다. 아니, 지금 답이 정준하잖아요. 전 그 방에 같이 안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같이 있었구만, 뭘 답인데. 맹세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뭔 아무 일도 없어? 아니, 답이 정준한데. 알겠습니다. 그럼 책임지겠습니다. 정준하 씨, 네. 집중해 주세요. 하나, 둘, 집중.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자, 한 장의 카드가 다릅니다. 다른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눌러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6번이죠. 6번 여원. 정답이 여원 씨인데 결과 보여주시죠. 야, 여원 씨. 정준하 문제 지금 맞췄는데 여원 씨 틀렸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틀렸어요? 다 너무 섹시하고 다 너무 예뻐서.
얘도 맛이 갔구나.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단어 교환 문제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세요. 자, 섹시 여성 그룹 이름 야싶다. 자, 아시는 분 벨 눌러주세요. 정답 야크자. 야크자가 왜 야크자가? 일본 출신 여성 그룹인데요. 예. 등에 용문신 얼마나 섹시한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아요, 걔는 배신하면 죽고 그래요. 아닙니다. 자, 눌러주세요. 아! 예? 자라! 자라? 자라가 뭐예요, 자라가? 이 몸에서 목 쭉 빼봐, 얼마나 섹시한데. 정답! 자, 문천식. 야자. 야자가 뭐예요? 야자는 아니 MT 가서 야자 까면 얼마나 섹시한데요. 막 CC되고 그래요. 아! 예? 샷자죠? 샷자 들어갑니다. 샷자! 샷자가 뭐가 섹시해요? 무섭죠? 얼마나 섹시한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크자 들어갑니다. 예. 정답! 예? 마지막 기회! 야샤크라자! 야샤크라자는 뭐예요? 아랍 쪽 그룹인데요. 예. 얼마 섹시하냐면 리드 보컬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남자 그룹이에요? 뭔 소리야, 여성 띄운데. 아, 답이 안 나오는데. 자, 오늘 정답은 샤크라입니다. 자, 우리 노브레인 서바이벌 오늘도 역시 꼴찌를 못 가리고 아,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준하 문천식 씨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죠? 다음 주에 불러주실 거죠? 안 불러줍니다. 노래 한 곡만 불러주세요. 뭘 노래를 불러요? 저도 좀 불러주세요. 안 부릅니다. 추워요, 방에 불러줘요. 아, 시끄럽습니다. 두뇌 역경팀 노브레인 서바이벌 오늘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